다 왔나? 소원 촬영! 대장께 경례! 궁중! 그죠? 바로! 편드셔. 난도 좋으니까 양쪽 수변과만 이제 청소를 할 거니까 일주에서 쓰레기 수거를 한다. 알았나? 네!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신 거예요? 오늘 나온 대원들이 부전 앞에 최고의 특수 베테랑 구조 대원들. 구조! 해병대 특수수색대 특전사 HID. 이런 거에 원조세요, 우리 선생님께서. 저런 병력이 4,700명 있어요. 진짜요? 활동하는 대원들. 주기적으로 수변관제 해변 쓰레기를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75년도에 창단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벌써 46년 차네. 한강 위를 떠다니는 쓰레기들입니다. 당연히 쓰레기를 치운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치워도 치워도 빈 페트병을 담은 포대가 끝도 없이 나옵니다. 셋. 물 속에 잠긴 쓰레기는 강에 내다버린 그물 폐기물 등과 엉켜 치우기가 고역입니다. 정화 작업은 얼마나 자주 하세요? 전 뭐 수시로 하는 거니까. 정말 또 한강변에는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허가가 돼 있으니까. 물에서는 안전이 최고다. 내가 안전, 안전, 안전 세 번 하고 화이팅한다. 알았나? 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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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멋있으시다. 그렇죠. 저런데 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 하면 그쵸. 저기에 버린 거를 건져내는 사람이 있으니 이 쓰레기들을 치워야 돼. 우리가 바로 저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거든. 서울 시민이 먹는 물을 바로 거기서 이제 생산해내는데 이런 부유물이라는 쓰레기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 서울 시민들 먹는 수돗물에 지장이 있잖아. 진짜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강이 이제 예전보다 훨씬 깨끗해진 데는 우리 정동강 선생님과 또 같은 저 구조대원분들의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조활동뿐만 아니라 정화 바로 저 앞에 그 작업을 하시는데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이거든. 그러니까 저기를 깨끗하게 해놔야 돼. 안쪽을 잘 봐라. 쓰레기. 수소 속을 잘 보라고. 죄송한데 저렇게 하는 거 돈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전혀. 우리 저 회원들은 절대 회비도 안 내요. 저렇게 봉사활동하는데 회비를 어떻게 받아? 그냥 다 나와라 하고 이제 돈은 우리 이제 임원들이 좀 내주지. 그럼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와. 이 물속에 들어오면 4시간에서 5시간을 갖다 와. 저렇게 오래 하시는군요. 다리 한 3개 정도는 우리가 쫙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오늘 뭐 이 정도 왔는데 다리 한 하나 반 정도 했는데도 그냥 호흡이 딸려가지고 안 되겠어요. 평소에 체력 관리 잘 하셔야겠네요. 체력 관리 잘 해야 돼. 우리는 물속에서는 또 힘이 또 몇 배로 더 들어가는 거거든. 선배님 보시면 어떠세요? 저랑 그렇습니다. 체력도 좋으시고 많이 움직이시고. 그렇지. 네. 아, 아직도 뭐 젊은 우리 20대, 30대 대원들보다 체력이 더 좋으세요. 사실. 아직도 근육은 좀 있지? 아직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자, 철수. 자, 배 올리고 빨리 자.